매일 이 시간이 되면 경복궁에 모인 사람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. 치타네의 연주와 함께 위엄있게 등장한 이들. 조선시대 도성의 문과 궁궐을 지켰던 군인 수문군들입니다. 하루 세 번 조선시대 의식을 그대로 재현한 행사. 총 책임자인 수문장을 중심으로 당직을 섰던 수문군들이 새 근무자들과 교대하는 시간이죠. 이제 새로운 근무자들이 광화문에 배치됐군요. 그런데 현대의 수문군들에겐 중요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. 관람객들과의 기념 촬영이죠. 근무 중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답니다. 혹시 움직이면 안 돼요?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언제까지요? 끝날 때까지요. 표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군요. 나는 아이라. 아이라? 아? 아이라. 눈 아까 몇 개를 보여 사람 아이 싶었다. 아니 그게. 열 사람. 그래. 보팔이 열. 열 사람 없나? 열인 사람. 그래 눈 아까 몇 개 내가 사람 아닌데 눈 아까 몇 개를 보여. 맞아. 어르신. 어르신. 어? 사람 아닌 것 같아요? 누가 사람? 열 아닌 것 같은데. 눈 아까 몇 개인데. 거기는 어르신들이 깜빡 속으실 만도 하네요. 경북 청도에서 단체로 관광 오셨다는 어르신들 오랜만에 고궁 나들이랍니다. 옛날에 우리가 30대 하면 왔거든. 네. 올 때는 정말 우리 농촌은 초가 들일 때 왕궁에 와 보면 막 거대했어. 근데 지금은 뭐야 시대가 발전하였구나. 경제 발전이 되겠네. 신건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무치가 있는 게 조금 아쉽다. 자, KBS 안녕, 바이바이. 조심해서 가세요. 침묵 속의 교대식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. 그렇죠. 근무 시험을 말한 몸 차이도 있어. 아까 어떤 어르신이 네.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끝까지 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셨던데요? 네. 그렇게 하면 제일 최고죠. 아, 그렇게. 최대한 그게 딱 있어 보이게. 뭐, 어떤 사람들 막 만지고 막. 네. 어떤 할머니분들은 막. 더듬기도 하시는데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죠. 그냥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.